카야트가 공연하기 시작할 때 음악 하겠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 상경에서 찾아온 거예요. 순진해 보였어요. 그 얼굴이 아주 순박하게 생겼고 근데 또 막 머리는 빨갛게 가지고 피척 세우고 뭐 피어싱하고 그러니까 얼굴이랑 이 스타일이 조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또 희한한 놈 하나 왔네 생각해서 뭐 관리인도 필요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먹고 자면서 관리인 역할을 했었죠. 무배인 블랙아리, 저희들은 블랙아리라고 불머리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요 머리가 빨간색으로 진짜 불난 것처럼 해갖고 블랙아리 야야 뭐 하는 놈이지 막 그래서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뭐 한마디로 달리는 펑크죠. 이거 크라잉너트가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면 가끔씩 야 불머리 같이 오늘 노래하자 그래서 그러면 같이 올라가서 노래하고 바람도 잡고 다이빙도 하고 노래도 같이 하고 그때 사장 아저씨가 야 너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어떻게든 밴드 멤버 구해줄 테니까 계속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연습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습생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죠. 같이 공연하고 보통 열정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꼭 음악을 해야 된다. 밴드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차에 이제 저 강남 쪽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날리던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크라잉너트 공연을 보고서 우리는 펑크야. 애들이 들어오게 찾아와서 자기들도 밴드 하고 싶다고 한 차에 마침 보니까 보컬이 없더라고요. 그럼 잘 됐다. 얘 보컬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노브레인을 결성을 하게 되죠. 예. 아, 야, 근데 드럭 사장님이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안목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목 더하기 어쨌건 네. 팀을 자꾸 구성해내려고 하시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네. 진짜 노브레인 굉장한 팬이거든요. 아. 특히 바다사나이 되게 좋아하는데 그 뮤직비디오도 네. 되게 재밌거든요. 어.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되셨어요? 뭐 한 30만 원 아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그때 아니 장비는 빌릴 수 있나요? 30만 원 장비 그때 장비를 가지고 계셨어요. 밑에 감독님이 그리고 보시면 아시는데 뒤에 이제 파란색 천을 저희가 걸어놨는데 네. 원래는 그 천에 막 되게 아름다운 바다를 이렇게 합성할 예정이었는데 예산 문제였는지 귀찮아서 그런지 감독님이 그냥 아니 야, 그게 아니고 파란색이 진짜 멋있는 거야 니네 야 이게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왔었어. 잘 나왔지. 잘 나와가지고 그냥 뒤에 우리도 그게 부정하지 않았고 멋있어 보였어요. 파란 배경. 인기 가요가 보내드리는 파워 뮤직비디오. 스타가 되고 싶고 뭐 가수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은 없어요? 그런 거 별로 없고요. 그냥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냥? 지금 지향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지향하는 게? 음악을 그냥 우리 음악을 그냥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이런 음악이 있어? 이렇게 관심 갖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겼고 TV에 막 나오고 이러니까 와 되게 신선한 느낌이야. 이야 멋있다. 아유 멋있다. 와 대단했죠. 그냥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차트 위에 올라가 있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차트 30위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와, 그러면 진짜 짱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한때 방송국을 많이 돌 때가 있어. 갑자기 이제 TV 소위 음방에 나간 거예요, 저희가. 자유로운 젊음의 미친 노 브레인의 무대입니다. 네.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면서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좀 약간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되게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우고 라이브가 아닌 MR로 해가지고 그죠, 노래를 그 당시에 하고 뭐 분명히 라인이 없는데 막 네, 네 해야 되고 하니까 굳이 우리가 이런 곳에서 해야 되나? 하면서 이러려고 밴드 시작했나? 하면서 뭐 별의별 이야기 다 나온 거죠, 계속. 그리고 바다사나이가 인기를 되게 얻으면서 그 노래를 좀 싫어하는 경향도 생겼었거든요. 멤버들이 우리를 왜
펑크락커로 봐주지 않는가 뭐 이런 거. 뭔가 웃기고 끼리끼리 약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공간이 정말 부담스럽고 좀 싫었죠 이때는. 어떻게 TV쇼 같은 데를다가 막 그건 영혼을 팔아먹는 짓이야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맞아요, 맞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봤더니 저희가 좋아했던 펑크 밴드들도 다 TV에 나가서 그 뮤직비디오 본 거예요. 알게 된 거잖아. 그래서 아 괜찮은 거구나. 그래서 저희끼리는 합의를 봤죠. 대신 좀 어느 정도 정체성을 유지한 채 나가자. MR까지는 하자. MR까지는 하자. 처음에는 라이브만 하자 이랬다가 그럼 아예 립싱크도 해보신 적 있어요? 뭐 운동 경기장 같은 데서 그렇게 한번 한 적 있어요. 야구장. 드럼 안 치고 춤추고 그랬죠. 일부러 말달리 하는데 AR인 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막 춤추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걸 타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멍청하다 진짜. 아 지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